일동 길이 가서서 일장 송영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야 죄인을 선정하옵니다. 생각과 입을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아멘. 교독문 호세아서 1장입니다. 우시야와 여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불의의 날을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하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족 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늘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이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6장 선거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보는 하나님의 하신 척도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 영바지니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한란명고 세시되고 몸을 바쳐 예배하자. 몸의 변화 제 힘으로
변하도다. 몸에 오는 변하라. 모든 자는 영생하리.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명고 세시되버린 시간 바쳐 예배하자. 금보라도 귀한 시간 잠깐 동안 내려버린 듣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왔네. 영광들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명고 세시되버리 감사드려 예배하자. 중심으로 바치는 자 사고 넘칠 축복받아 제가 오는 날에도 물과 양식 공급하리.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명고 세시되오리. 착석하소서. 7장 선거를 호소합시다. 승리의 기도.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여, 우리들을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나의 사정 나보다 하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숨을 넘하신 아래 밑에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천사같이 해 주 없어서 보좌 우편 되신 주 예수여, 우리들 대응기로 믿고 갑니다. 나의 부족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불능하시 나의 밑에 나를 정리할 줄 고 가렵니다. 그의 천사같이 해 없어서 보좌 앞에 있는 완전 역사 우리 위에 부어줍소서. 나는 약해 못할 줄 아시옵고 내게 완전 믿고 가렵니다. 무섭을 응하신 나의 밑에 나를 정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 없어서 보좌에서 세왕 따라 주실 줄 믿고 갑니다. 나는 춤추 할 수가 싸우리. 내게 싸울 무장줄 줄 믿고 가렵니다. 무섭을 응하신 나의 밑에 나는 정리할 줄 가렵니다. 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요, 아버지는 영이신데 천지 충만하시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다 아시고 만드셨나이다.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뱀을 만들 때에 용이 되고 사탄이 되고 불택자를 잡아 죽이고 택자만 연단시켜 왕권을 주려고 만드셨나이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용이 최후로 발악하고 정치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야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나이다. 오늘 여기 고난받는 야곱들이 선구자로 불려와 싸우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갈 길이 정해졌으니 이 길을 목숨 걸고 따라가서 주님같이 시온산에 연대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섯째 나팔 실현기라서 종들은 실현을 받고 사탄들은 실현을 시켰겠나이다. 사탄의 편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 편에서 사명을 다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들 병 중에서나 혹은 외국에나 출타한 종들이나 문문에가 있는 자녀들이나 주님 아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힘이 미약한 것에서 싸우니 기계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시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노아마라 하라. 그만 좀 봅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호세아 시대입니다. 호세아 하나님 선택받고요. 엄청 복을 받아요. 그런데 고난이 너무 커요. 조금 전에 1장에서 교도했지요. 장가 가서요? 시집 가서요? 누가? 그럼 호세아 마누라 이름이 뭐요? 고멜이다. 아주 시집은 잘 갔어요. 세상 1등 신랑 만났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아들, 딸, 삼남매 놓고 도망갔어요. 그때 여자지요? 남자, 여자요. 여자요. 이 세계를 지금 대표한 호세아 말씀인데, 그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으로 누굴 보내냐? 호세아를 보내냐? 야, 너, 내 대신 가서 일 좀 해. 내가 지금 장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 온다고 호세아 몇 장에서요? 2장 19절에. 그저께 방금 설교 들었지요? 아, 금요일에 설교 안 했어요? 호세아 1장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2장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건너뛰면 복이 없어요. 복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녀를 복받아 봤죠. 방법은? 어떻게 방법은? 아, 대답해요. 복받는 방법. 읽고, 듣고. 뭐 지켜? 읽고 들으면 성신이 데려가. 그건 안 읽고 안 들으면 안 데려가. 그건 어떻게 돼요? 읽고 들어야 돼. 예? 잠을 못 자도 성경 읽어야 돼. 예? 그 들려주는 데가 한 군데 있어. 아시아, 동방,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이거 몇 번째지요? 그걸 아나. 323번지요. 그 한 군데서만, 그 아주 조그만하게, 7층 건물 5층에 박아놓고, 5층 맞게 맞아요? 5층 찾아봤다. 그럼 호세아 지금 듣고 있어요. 23억 중에서 호세아 듣는 재단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찾아와서요? 세계 중에 애굽당 중앙재단, 한재단, 한구원자, 구름 타는 재림 줄만 하는 재단. 그냥 갈 데 없어도 오다 갔다 들어왔어요? 오다 버리게 제대로 맞춘 거야? 항소가 데려갔다가 지를 잡았어요. 항소가 데려갔다가 그 지가
취해서 그래도 소 뒷다리가 자기를 발로 돌고 있다가 발도 죽었어. 고고 싸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아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 위에서 만대를 정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택해서 보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같이 살잡고 말씀 주시고 피도 주시고 성신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안 주는 것 없이 다 주셨나이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요. 그 보시아는 지금부터 2800년 전이에요. 지금 1980 그렇구나. 2018년 맞아요? 그런데 2000년 하고도 800년 전에 호세아가 우리같이 이 땅에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장가가라. 장가가야 돼. 하나님 시켰어. 그런데 마누라는 음녀다. 음녀가 뭐요? 음녀는 처녀가 아니란 말이요. 여자는 여잔데 옷을 여자다. 뭐 세상 말로 바람났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호세아야 너는 내 종인데 하나님 내가 장가 가야 되는데 처녀가 없다. 할 수 없이 권면 하나 택해놨는데 바람이 났다. 그래도 장가 가라 해서요. 불쌍하지요. 따라합시다. 고멜이. 고멜 편에는 복이 왔지만은 호세아 편에는 정말 걱정이라. 고난이 많어. 호세아가 고난이 많어. 장가는 가긴 가야 되는데 처녀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시키기를 처녀가 없으니 음녀하라. 이러면 고멜이다. 맞아요? 고멜이다. 고멜이 누구냐? 야곱의 아들 12명이죠? 10명.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에 사는. 그것이 고멜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을 가진 인간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서 이렇게 결혼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고멜이 누굴까?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런데 열지파야 유단 빼놓고 그 어떻게 사마리아 열지파가 구원을 받을까? 에스겔 4장 5절에 예언했어요. 490년 지나면 남쪽에 유단 막대기 두 개를 묶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 핵심은 유다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장가 가서 아들 10명, 12명 나세요? 그 중에 네 번째가 누구죠? 유다다. 12명 다 복을 못 줘요. 대표. 유다는 하늘 축복을 받고, 땅의 장자는 11번째 태어난 요셉이에요. 기억하시죠? 요셉이 장자요. 그 유다는 땅에 났지만은 사명이 위의 사명이야.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예수님도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스룹바벨도 위에서 명령 받으면 스룹바벨이야. 하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한다 그 말아요. 땅에서 먼저 태어나도 하나님이 안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고멜 같은 음료 야곱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면은 유다 집에 와서 걱정하면 안 돼요. 그 세계 중에 하나님 하늘 축복이 어디로 오느냐? 애굽 땅 중앙재단, 압박받는 재단, 호세아 재단, 호세아 장가 가는데 복이 따라와서요. 그래서 아들 낳지요. 이름이 뭐요? 이스루엘.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루엘. 하나님이 심었다. 그런데 피를 쏟고 죽을 놈이다. 왜?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래서 그 1장 했죠? 1장에 4절에 여호의 집에 피를 쏟아 붓겠다. 여호는 호사 사마리 10대 왕이요. 그 열지파가 산다는 것이 응? 솔로몬이가 죄를 많이 졌어요.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을 버렸어요. 십계명을 버렸다고요. 그 십계명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가요? 솔로몬이가요. 똑똑하죠? 그 타락했어요. 아담도 타락했어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더라? 다윗이다. 다윗은 하나님 안 버렸어요. 어? 1, 2, 3, 4계명은 안 범했어요. 다윗은 5계명부터 10계까지 범했어요. 그 아버지는 좀 신사적인데 아들은 완전히 폐역자야.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도 버렸어. 누가요? 솔로몬이가. 근데 지혜의 왕이야. 그 입에서 아가서도 나오고 전도서도 나오고 어? 성경이 나왔어요. 솔로몬 입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었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네? 이 세상 우상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죠? 뿌리 박고 속했어요? 한 뿌리 잘랐어요? 세상 잘랐어요? 이 세상 소망 아니요? 당연히 아니지. 여러분 소망이 누구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 땅에 살지만은 위에 속해서 철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불순종해서 버려서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아람이 내려와서 우리를 접붙여서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된 거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돼? 떨어져야 돼? 그 예수 안 믿으면 이제 떨어진 거예요. 밥은 먹고 살지만은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요. 가지는 가지인데 바짝 마른 가지야. 마른 가지는 꺾어다 불 떼야 돼. 그 공상당지 기독교 마른 가지. 버림받은 사람들 잡으러 옵니다. 3차 전쟁 때. 아마겟돈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예? 후산의 반해. 그 하나님이 뱀을 만들고 뱀의 나라가 일곱 머리 열 뿌리인데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별세계 잘못하면 두들 펴야 돼. 여러분도 애기 키울 때 화채를 들었죠. 그 착한 부모입니다. 애가 잘못해도 이거 내 새끼인데 안 때리자면 이건 나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참신이라. 하나님 별세계 잘못하면 두들 펴. 죽여서도 끌고 온다고요. 그게 430년이야. 예? 열지파가 390년, 유다지파 40년, 합하면 얼마요? 430년. 죄 짓고 고난받는 기간입니다. 그 누가 죄 졌는데? 아담부터, 솔로몬부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 왕이 하나님 다 썼어요. 지혜도 부귀 영화 줬는데도 이걸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버리고 영을 따라갔다고요. 그 솔로몬이 처갓집 어디요? 애굽이야. 셋째 짐승. 여러분 처갓집 어디야? 여러분 예수님께 시집 가야 될 거 아니요? 그 다른 신랑이 없잖아. 근데 많아. 오늘 KNCC WCC가요. 이 공산주의 이방 종교 다 시대 신랑이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원론이다. 마음을 닫자. 신랑이 많다 이 말이야. 다원론.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건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만 참 종교지 그린다. 미신이요. 미신. 어떤 대학교 총장이 WCC는 다원론 할게요. 자기가 2년인가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다원론이 아니고 포용주의다. WCC는 포용주의다. 뭔 소리냐. 사랑이 철철 넘쳐서 이쪽 눈도 안아주고 저쪽 눈도 안아주고 그 마귀도 안아주고 성신도 안아주고 그게 따보시시란 거요. 그 백석 총력이야. 백석. 그 무슨 백석이야. 백흑이다. 이렇게 변질이 됐다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정신이 아니 제가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응? 하여튼 오른쪽도 제가고 왼쪽도 제가야. 마귀가 제가를 좋아한다 더. 예? 제가 손도 몇 명 없어. 손들 봐. 몇 사람한테 하시는 소리가 안 돼. 그 특별 뽑아와서. 그러면 지금 호세아가 이루어지는데, 호세아서가, 호세아는 하나님 종입니다. 그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각했다 이 말이오. 하나님 마누라가 성이 곧이야. 이름이 메리야. 고고 메리야. 본문 재밌죠? 그런데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 이름을 지어서 이스루엘. 이놈은 피를 쏟고 죽을 놈이야. 왜? 죄를 맞아가지고 심판 판단. 그래서 아수르가 잡아갔어요. 네? 아수르가 BC 몇 년에 사마리아 잡아갔어요? 안 하면 손들 봐요. 771년. 공부 잘하셨다. 세 번 잡아갔죠? 세 번 잡아갔어. 그럼 몇 년 살다가 돌아왔어요? 390년. 그 에스겔서 몇 장 몇 절이요? 4장 5절이요. 성경은 현재 사건입니다. 그 구약은 종말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호세아가 구약이지만은 에스겔이 구약이지만은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쭉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랬죠. 그 예수님도 놓고 싶은 말씀인데 이 땅에 가실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근데 그 제자 수제자 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요. 가는 유다요. 그런데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지 자기에게는. 예수를 위해서 태어났다가 마귀 신분 받고 자살해서 죽간단 말이요. 누가? 가는 유다가. 그 여기 가는 유다에 손들어 봐요. 가는 유다 손들어. 안 들린다며. 들려요? 누구 손들어? 손 안 들었죠? 그럼 아니란 말이지요. 좋다. 아니다. 그럼 여러분 뭐요? 그 다른 자도 아니고 그 뭐 이름이 뭐요? 수렵다별도 모르고 그 답이 있는데 이게 무슨 교회요?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해요? 그 자기 이름이 왔다 갈 때 그 성경은요 진리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 비유로 상징으로 교훈합니다. 그 보면은 분명히 여자죠. 그렇게 아들 낳지. 두 번째 딸 낳지. 세 번째도 아들 낳지. 이름을 지었는데 저주 이름이야. 죽어야 된대.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부자 사람들이 선택받았지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이가 영을 못 이겨. 아담이 배 못 이겨. 그래도 선지가 가면요. 회개해야 돼. 선지를 죽여요. 반대해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선악과 진리요. 선악과는 고집입니다. 틀렸는데도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순종 안 하니 당신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감사하죠?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줬어요. 누가? 예수님이요. 그분이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이요. 그럼 감사하죠? 그럼 성도 의무를 다 해야 되죠? 안 한다, 이게. 왜요? 그래서 육체가 버림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3장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런데 사자가 와요? 문의 사자는 세례하니요. 주의 사자 엘리야께서요. 만약에 4장에는 말세 재림주의 이 기린도장 말세 좋은 게 또 와요. 엘리야가 또 와요. 엘리야 둘입니다. 그런데 왜 죽느냐 할 때에 율법을 안 지켰어.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다 맡았는데 우리에게 선지서를 주면서 선지서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 예언이 법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지요? 안 먹고 죽었어요? 먹고 살았어? 뭐 먹고 살았어요? 안 먹고 살았다. 그 밥은 누가 줬는데? 월급 받았어요? 월급 안 받고 쌀을 샀어? 하나님을 주셨다. 그 수입이 있어요? 없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아, 솔직히 말해봐. 수입 얼마요? 10만 원이요?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내가 왜 이만 하느냐? 11조 안 받은 사람 손들어. 11조 안 낸 사람. 수입 있는데 11조 안 냈다. 도둑놈아! 말라기 3장 7절에 도둑놈이다. 이 배생이 다 도둑질했다.
것까지 하나님께 다 떼어먹었어. 안 내놔. 그래서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교회 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담이 왜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 낙방이야. 뱀의 말 들었어, 뱀의 말. 하나님은 먹지 말았어, 낙가를. 하나님은 심지어 파시래. 근데 안 마시는 거야, 왜? 아까워서. 왜? 나도 제사장이라, 이거, 건방지게. 아무래 제사장입니까? 설교해야 제사장이야. 강당, 강당권이 레위 18. 그, 거기서요. 예? 레위 18장에. 11조는 레위 18 개가 기업이다. 예, 하나님의 법을 정해봤고요. 근데 레위 18 아니면서 안 내는 거야, 11조 왜? 나도 제사장인 거야. 그게 도둑놈이야. 그 살아 걸어다니는 도둑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복관을 제단에 왔는데, 호시아에 가는 길이 참 비참합니다. 예? 열시받지, 천대받지, 버림받지, 욕먹지, 예? 호시아가 불쌍해. 또 마누라 도망갔지, 예? 난방에. 마누라 도망가면 그래 둬야 돼, 찾아와야 돼. 응? 예? 아, 삼장은, 은 15개에요. 보리 한 홈에 받고 사오라는 거요. 얼마 불쌍한 남자야, 응? 예? 호시아가. 지금 호시아 살았을까, 죽었을까? 지금 호시아 설박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불쌍해. 여러분, 마누라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좋은 호시아를 버리고 밤에 가다가 야방 도주합니까? 그것도 아들 딱 삼남매 놓고, 응? 아, 토끼 같은 새끼를 놔두고 도망갔어. 누가? 고멜이. 근데 하나님이, 호시아가 속상하지? 나도 너와 똑같이 속상해. 하나님 장가 가세요. 그래, 내 마누라 고멜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 들었어요? 오늘 기독교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태경시시, 아브르시시로. 예?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 푸틴 따라, 푸틴! 칼마스주의 따라갔다고요. 재산 물질 따라갔어.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복이냐? 부자가 복이다. 저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간대, 못 간대. 근데 오늘 목사님도 부자 되랄까, 예수 믿고. 조광수 목사는 강단에다가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써놨어요, 간판을. 울상 쏠까요? 이게 띄고 예수 믿고 부자 되자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왜? 틀렸거든.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것이 이제 부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 어떻게 되냐?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 그렇게 예언의 말씀 말하지 3장 안 지키면은 안 믿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야. 예? 안 믿어. 믿으면 분명히 만약에 3년 지켜야 되죠. 안 지켜야 되냐? 왜? 안 믿어져.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친구예요. 아브라함과 착한 아니에요. 저쪽에서 친구 삼아줬어요. 그 친구 살아봤어요. 친구 아브라함아, 이사가자. 네가 사는 땅은 저주의 땅이야. 에덴 동산 저주받아서 내가 복된 땅을 줄 테니까 가자고 하니까 모리아산 받았다고요. 거기서 아들 바쳤죠? 여러분, 복은요, 바치는 게 복이에요. 이 지구 땅에 인간이 많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11조 사람 누구야? 오, 잘 아시네. 내가 가셔줬다는 그때. 아브라함과 제일 먼저 바쳤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있던 거예요. 그 지금도 11조 바치면 복의 근원이야. 안 바치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11조 사람 여러 명 있어. 얼굴 써놔서, 얼굴이 별로 달라. 안 바른 사람은. 아, 내가 50명 목회했는데 얼굴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까? 여러분, 농사권에 들어가면은, 벌이 농사, 밀 농사, 뭐, 농사 지을 때, 이삭 보면은, 이게 죽적인지 알고 보지, 알아 몰라. 아, 그 같아? 잘하네. 그렇다면, 교회도 다 알고 보니까 다 죽적일까? 둘이야. 응? 여러분은 알고 같아요? 그럼 성경대로 살아보려 애를 써요? 그 선지들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죽적이야. 그런 3대 하고 올 때에 다 날아가버려. 그런데 열지파가 이 고멜이 열지파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호세아 당시에 지금은 기독교 안에 많지만은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대. 그래서 아수르 칼이 오면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 칼이 잡아갑니다. 세원.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잡아가요. 합계 430년. 거기서 태어난 제2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곽 건축하고
그게 스룹바벨 역사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사 10장 22절에 따라서 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렇죠? 방법이 뭐냐? 에스겔 37장 15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이 사마리아가, 이 음녀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37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막대기 하나죠? 이름이 두 개요. 막대기 하나, 이름이 두 개요. 유다와 에브라임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요.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이름이 한 막대기에 두 개 써있어. 두 개씩. 그렇게 이 예언이 뭐냐? 너희들이 에스겔 4장 예언같이 390년, 40년, 430년 잡혀갔다가 다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싹들이 나중에 와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소망이죠? 이게 회복이네, 회복. 그래서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연합이 뭐요? 연합이 뭐요?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지금 기도죠? 다 불불 흩어졌죠? 근데 이 말씀 성취될 때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유다 총독이 누구냐? 스룹바벨이야. 그 구약 종말도 스룹바벨로 연합이 됐고, 인간 종말도 구이사 스룹바벨 재단으로 12,000명씩 13,4천 왕권이 나오고 흰무리가 수도 없이 나온다는 것을 요한계서 7장에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죄 짓고 회개 안 와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언, 종말 예언이.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스라엘을,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에브라임이 북쪽입니다. 사마리아 열지파. 예?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요? 요셉이 장자지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 올라갔어요. 바깥에서. 응? 그런데 열지파 대표거든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을 막 치하여 막대기를 치하여 유다 막대기에 붙였어요. 그래서 유다만 만나면 구원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요. 그 구약도 다윗도 유다지파요. 그 유다지파 총독이 스룹바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맺혀서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인으로 택했다. 인으로 쓰겠다. 인. 하나님의 인. 인이 뭐요? 도장. 그 학교 몇 장이요? 2장? 23절. 스룹바벨이가 하나 인이요. 그러면 인은 도장인데 찍는 거죠. 지금 도장 찍고 있어요. 이 예언서가 하나님 도장이요. 이걸 들으면 귀로 잘 들려요? 귀는 밝으네. 잘 보여요? 어머, 눈도 밝으네. 그런데 안 보인다, 성경이. 안 본다. 죽었어요. 소망 없어요. 속량이요. 속량도 밥 먹어요.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 예수 안 삽니다. 송장이죠? 그 하루 일곱개 먹어. 세창까지. 얘는 밥 먹죠? 물어봐요. 네가 살았나 죽었나? 양식에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예언이 양식에 죽음. 그 성경을 버린 사람. 성경이 한 집마다 한두 권 다 있지만은 안 믿어. 성경은 성경의 뿌리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죽은 사람. 사람 없어도 성경은 있어야 되죠? 그 성경 없이 쌀만 먹으면 죽고 살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새 일을 구한다. 그 다음에 창조한다.
예레미야 때 31장에 세일, 선약 세일을 예언하시고, 에스겔 여기 37장에, 여기 이 마른 뼈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데,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근데 막대기가 두 개인데, 유다 막대기에 에브라임 막대기를 묶어라. 그렇게 유다가 대표다. 또 창세기 49장 8절에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죠. 형제 찬송이요. 유다 집에서 사자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집에 사자로 갔다 와요. 그 목적이 뭐냐? 20절에요.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강바 열국에서 취하여 열국이 강대국가요. 바벨론, 아수르, 예? 일두 지파 다 갔어요. 잡혀갔어요. 430년.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회복. 고토는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근데 다니엘 9장에 보면은 70일에 70일에 성이 중건된다. 69일에 예수가 간다. 십자가 죽는다. 하늘에 짐승이 나온다. 절반 잘라서 알곡은 정산의 방으로 죽적에는 후산의 방으로 보내버린다. 우리 가는 길이 성경이에요. 성경 들고도 길을 모르면요. 속에 기먹거려요. 교통 순경 있죠? 안 들려? 그 가만히 있어요. 교통 순경 있죠? 그 호주머니 지도가 지도. 누가 물으면은 들어서 알려줘야 돼요. 교통 순경. 우리가 이 시대 영적으로 교통 순경이야. 세신에 가는 길, 왕권 받는 길, 구원 받는 길. 이게 선지사란 말이요. 그래서 여기 고토에 가서 천년을 살아야 돼. 그것이 새 시대요. 근데 그게 왕은 누구냐? 24절 봐요. 따라 합시다. 눈 좀 크게 뜨고. 내 종 다윗이 그들을 왕이 되리니. 다윗은 죽었어요. 에스겔 당시에. 예? 다윗은 주전 천년 세대 사람이요. 이 에스겔이는 지금 500년, 600년 시대요. 그 다윗이 죽은 지가 500년 됐어. 근데 다윗이 왕이래. 이상하다. 죽은 사람이 왕이 되느냐? 안 죽은 다윗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다윗이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그 성경은 다 한 맥을 통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담부터 하나님 안 버립니다.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죄 지을 때 맞을 각오 했어요? 안 했어? 설마 날 때릴까? 설마 없습니다. 설마 없어요. 제가 더 사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겁을 내는데 겁낼 거 없어요. 이미 죄는 지었어요. 선악과 죄요. 안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구했잖아요. 안 지은 죄를 기록하면 이뤄준다고. 그런데 아직도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 버리게 죄를 지킨다. 죄네가 더. 지치세요? 안 지은 죄 없어요? 그 의인이 있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적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공짜죠? 예수님이 제가 받아요? 안 받아. 믿음은 공짜야. 율법은 공짜 가능요. 율법은 죄지면 양을 끌고 가야 돼. 양이 대신 죽어야 돼. 응? 여러분, 양 한 마리 얼마요? 50만 원이야. 양. 새끼도 비싸.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야. 우리 죄값으로. 화목제물로. 대신 십자가 올라가서요. 아버지! 누구야? 나 독생자요! 왜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원어로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 예? 10편 22편에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서 우리 대신으로. 감사하죠? 그럼 고맙게 살아야 되죠? 그럼 성경 읽어야 되죠? 그건 안 읽어. 그 읽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만 따라가. 그래서 공상당 잡으러 온다니까요. 아, 복잡하다 진짜.
아마 그냥 멋대로 살다가 자태가 죽을 난다. 그 천년 지옥 가야 돼. 그 천년 지옥 가서 손 들어봐. 그 한 명도 없어. 예? 가지 마세요. 지옥 가보려고?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 몇 명 지옥 좀 5분만 갔다 오게 해줘.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면 못 나와. 그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안 보내는데. 고맙죠? 들어갔다 나왔다면 구경을 또 되겠는데. 구경 못해, 지옥 구경을. 그 성경에서 봐. 지옥을 펄펄다 불못이야. 그 다시 왕이랍니다. 그 다이세가 둘이에요. 하늘에 다윗이, 땅에 다윗이. 예?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의 총독은 수르바벨이요. 그 어느 시대든지 수르바벨이 계속 있었어요. 화통받기로. 수르바벨로서 하나 일 못해요. 근데 지난주에 말했죠. 예? 꼭 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예? 그 사람 만나야 구원받아. 그 사람 못 만나면 구원 못 받아. 근데 이름이 수르바벨이야. 왜? 하나님 도장을 맺혔거든. 머리돌도 맺혔거든. 측량줄도 맺혔거든. 예? 목줄도 맺혔거든. 다 맺혔어. 그렇게 많아야 목줄도 치고 도장도 맞고 할 거 아니에요. 어?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주는데. 만나긴 만난 것 같아?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확실히? 긴가민가 해? 그러면은 24절 다시 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 될 줄 믿습니까?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목자.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열두 지파 기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이게 시험상 정부입니다.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자자 손손이죠. 여러분 부모 노릇 잘해. 여러분 후손 있죠. 자녀 있죠. 불쌍하죠. 내가 잘하면 자자 손손이 복준대. 내가 순종하면 안정돼. 예? 그것도 순종 안 할게요. 근데 그래요. 불택자는 순종을 못해요. 에서가 아무리 복되서 복을 안 줘요. 복은 야곱의 복이지 애기의 복이 아니에요. 그게 예언을 읽어도요. 순종 안 삼이죠. 에서입니다. 단어 바꿨죠. 아무리 뭐 야단치고 울고 뭐 금식하고 성질로도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 남이 하니까 한번 해봐. 그 몇 번 하고 안 해. 왜? 못하겠대. 힘들어서. 그건 애써요. 그 야곱은 하고 싶어 못 견디겠어. 막 예수님 뒤에 바짝 따라가서 예수님은 기쁘게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만족해야 돼. 그게 뭐냐? 믿음이야. 믿음이요. 예? 믿음 행함이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해서 자꾸 하고 싶어. 막 구의사장 가고 싶다. 막 수요바비랑 만나고 싶다. 좀 이야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성신의 마음이에요. 예? 난 그런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다 제자라고 살아. 말합시다. 내가 수요바비야. 그런 사람들이야. 응? 수요바비 뭐가 달라요? 학교에서 발악했어. 때가 돼가지고. 예표종을 만났어. 태롱산에서. 예?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날 몰라요. 물어보면 당시 슬베베 만났어? 못 만났는데. 그렇게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선택을 받아야 만나요. 선택을. 이거 구의사 좋지요. 아무나 구의사가 아니야. 선택을 받아 구의사가 내 것이 돼. 선택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114 선택을 받아 되도록 되지. 구택자는 가르쳐서는 안 돼. 도망가 죽어. 정월 14일 좋지요? 예수 죽으면 유월절이야.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제자들만 좋지. 구택자는 걸림돌이 돼. 예? 따라합시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아니 에스겔이가 25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이가 영예 왕인데. 아이고 에스겔 선지자님
다시 죽은 지가 500년 됐어요. 죽은 성장에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은 다윗이겠어요? 안 죽은 술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장은 비밀이에요. 비밀. 성경 들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선택받아야 믿음이 아니고. 선택을 받아야 믿음은 낫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가다 보다 못해. 야곱은 선택했어. 에서는 안 택했어. 에서 계통의 사람은 세상에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예? 예수가 좋잖아. 예수는 그래, 그림의 떡이야. 그 세상의 소망이네. 그렇게 옛날 성도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세상의 부귀 영화가요. 그림의 떡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묻어본 사람. 그래서 선설이군이 막대기 세우러 돌아가면 밟아. 꼭꼭 밟아주세요. 천년 집을 잘 지읍시다. 그 노래 부르고 밟아. 해봤죠? 천년 집이래, 그 천년 집. 그 부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순교자라면 왕이지만은, 부신자라면요, 부활하면 지옥행이야.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죽을지 몰라요. 그쵸?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돼. 근데, 여기 에스겔 37장에, 이 뼈들아! 말씀 들어! 왕국 가자! 그 말씀 들으면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들으면 그럼 4장 5절에 430년 갔다 와야 되죠? 그 갔다 와서 학계 서가라에 수류박 성경을 지어졌다고요. 그게 구약 속말이요. 그와 똑같이, 오늘도 예수의 왕국, 예수의 출생, 만나기 일장 문 닫고 출생 400년, 30살에 해결하. 그게 왔단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에 계신데, 이 예언을 읽고 들으면은 예수님 왕국 가서 자자손손이 천년시대 몽세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장가 한번 가볼래? 하나님 시키리 갔다 말이요. 그래서 아들 딸 삼남매를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 아주 더러운 이름이야. 저주 이름이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종을 결혼시켰다면은 아들 놈이는 축복하는 이름을 줘야 되지. 왜 저주 주냐? 그 뒤에 다른 말씀이 있단 말이요. 그게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포면적이고 이면적인 에브라임이었다. 그 호시아가 포면적인데 하나님 대신으로 진짜 호시아는 마실 종이다. 그 마실 종 불쌍합니다. 장가를 갔는데 만나고 도망갔어요. 자, 3장까지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 집구석이에요. 이런 집구석이에요. 마누라가 도망가서 남편 버리고 그게 호세아 집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참아야 돼. 왜 호세아 이렇게 호세아 읽어봤기 때문에 참아야 돼. 여러분 호세아서가 여러분 길이요. 여러분 13사세 되고 싶어요? 그럼 호세아서를 다 먹어야 돼. 그 말씀 진액을 짜먹어야 돼. 그 고난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호세아가 시킨 대로 참 살다가 별일 다 보겠네. 다른 집들은 재밌게 사는데 왜 우리 집만 고난이 많은가? 이놈의 마음을 찾아 두드려야지. 그러면 들겠지만은 하나님이 야 사랑해. 나도 하나님 나도 열주파를 사랑해. 그 호세아는 내 종이니까 네 마누라 고멜이 찾아와서 돈 주고 사와. 여러분이 예수님 필요상 값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9절에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재산을 삼으셨으니 제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누구 피값이요? 예수 피값이요. 그럼 고멜이가 분명히 1장에서 아들 딸 삼남매 낳았지요? 응? 낳았어요. 그런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 이제 설교 본문도 갔는데 시간은 다 갔어요. 서론이 너무 길어서 서론이 길었다고요. 그래도 한 10분 해주고 바보 들어야지 그냥은 안 되지. 응? 자, 2장 1절에요. 너희 형제에게는 안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누구, 형제는 누구냐, 이게. 너희가 누구냐? 응? 사마리아야, 호세아야, 너희 형제가 있다. 그렇게 야곱이 열두 지파인데 둘로 잘라서요. 북쪽은 에브라임 형이고, 남쪽은 유다란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안밀다. 안미는 3번의 번역이 내 백성이라. 그 안미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 안미고 노아미는 사마리아다. 그 노자가 부정인데 노자 붙어서 노루하마 누하마 노안미 안미. 그 우리 이 말씀 예언에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선택하면 안미가 되고 안 택하면은 노합니다. 그럼 구원 방법은 노합니지만은 암미와 붙음된다.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이제 막대기 두 개 붙인 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야곱이 아들 열둘 낳았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열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지도 버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장가를 천만 가고 하나님 안 버려. 솔로몬이 어떤 사람 지옥 갔다 하는데 지옥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신대. 예?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옥을 가면 안 돼요. 예수가 다 제 가서 지불했어요. 율법아, 내 새끼들 죄 지은 거 값이 얼마야? 자, 계산하니까 수도 없이 많아. 야, 내가 단번에 싹! 갚았다. 단번에.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자기 피. 그 예수 피가 최고야. 율법이 꼼짝 못해. 아, 율법이 입이 많아. 613가지라. 다다다다다. 그 예수가 입 닫아!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내놨다. 내가 하목제물이다. 그래서 율법이 알았어요 하고 죽어서 로마서 10장 4절 하신 분. 예? 한번 해봐요. 시작. 마쳤어. 율법을 예수가 마쳤다고요. 자기 피값으로. 그럼 아버지는 자기 백성들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독생자 아들의 피를 보고 용서. 그래서 단번에 속죄가 된 것이 히브리 9장, 예? 피에 대해서. 따라서 피 흘린 적 없은 적.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단번에 정월 14일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렸어. 그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보고 아브라함의 집에 자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열두 지파가, 응? 잡혀가요. 아수리에게 열두 지파가.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음식을 먹는데 어? 음식을 먹는데 인분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래. 사람 똥을 햇빛에 말라가지고 수건같이 그다 불을 붙여서 그 불에다 떡을 구워서 먹으래. 먹을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안 먹어. 먹어서 냄새나 못 먹지. 그 죄값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해서 야 인분도 참 구하기 힘들지. 그럼 소똥으로 바꿔줄게. 그 소똥은 많잖아요. 이런 나라에 목숙하니까. 소똥을 햇빛에 말리면요. 숯이 돼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 잘 타요. 그 떡반죽해서 소똥불에다가 구워 먹으란 거야. 490년을. 그래도 죄질까요? 그래도 죄죠. 누가 죄 짓고 싶어지나? 살다 해볼 죄 지었지. 그리고 포로 생활은 이 고난의 생활이요. 고통스러워.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생활은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고 피난생활 또 고통생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소똥불에다가 떡을 구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430년 동안 이 생활이 그것도 조금씩 20세기씩 달아서 먹어야 돼. 음식을.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 너희 형제가 누구냐? 에브라임 형제가 유다란 말이요. 유다. 응? 그게 야곱이
열두를 둘로 잘라서 열 지파는 버렸고 하나 남겨놨다. 그게 뭐냐? 너 형제지. 그게 유다야. 근데 유다는 이름이 안미야. 따라서 나는 압니다. 난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이야. 안미란 말은. 그 여기 성경 밑에 3번에 해석했죠. 안미가 뭐요? 내 백성이라. 에브라임은 아니라 했어. 하나님 백성 아닌데 안미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유다를 택했다. 열두 지파 중에. 그 유다의 총독이 스룹바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구원 방법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줘야 되지 인간이 구원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구원을. 유태인들 똑똑해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를 보고도 못 찾았어요. 예? 예수 보고 하는 말에 요셉 아들이래. 그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보내는데 인간들은 예수를 보고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다른 아들 주세요. 다른 아들. 예수를 달라는 거야. 아, 성경에 천음이 보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딴 거요. 그래서 불태자는요 저도 못 봐요. 그럼 우리 시대 구의사 재단이 학교에서 재단이요. 줬어요. 폭탄 터졌어요? 학교에서 보고 깜짝 놀랐냐고요? 안 놀라면 구원이 안 온 거요. 조금 있으면 만국 법에 오셔. 구의사 재단에. 그래서 오늘부터 복주리라. 그게 74년 구의사요. 예? 6천년 동안 74년 구의사 한 날 복된 날이요. 그 재단 이 재단이라고요. 그 우리 재단에는 스가랴 3장 같이 예표종이 가고 순이 나와서 예언을 다 밝혔어요. 그리고 하루에 재가를 쌓게 했어요. 여호와의 초막절에 2장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방법은 안미를 찾아가라. 안미를 유다를 찾아가라. 열 지파가 살피는 유다에 있다. 그래서 막대기 두 개 묶어라. 그래서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누하마. 금슬이 여름을 받는 자다. 열 지파는 금률이 여기지 않는다. 열 지파는 버렸다. 하나님이 뜻이 적지만은 유다를 선택해놨다. 유다는 안미다. 누하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얼마나 큰 예언입니까? 이 지구 땅에서 살아남는 길은 안미를 만나게 된다. 유다를 만나게 된다. 그 유다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언을 이루는 유다는 스룹바벨 재단이에요. 그리고 2절에요. 너희 의미와 정건하고 정건하라. 의미는 국가라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얼굴의 음란. 또 유방의 음란. 원죄입니다. 선악과. 우리 날 때부터 죄를 가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벗기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룹바벨 보내지 바벨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죄를 제하는 것은요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읽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죄값이 할 때 복종해야 됩니다.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버거벗겨서 그 나든 나가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강자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이하여 목마가 죽게 할 것이며. 그 산길이 남았어요. 안미를 찾아야 해요. 유다는 안미라 했어요. 이거 비밀로 한 겁니다. 이게 비밀의 비밀. 안미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다. 그럼 오늘 KNCC, 이 WCC 간 사람들은 영적으로 음녀입니다. 그 계시록과 영 세일을 모릅니다. 알려줘도 안 따라옵니다. 왜요? 버렸어요. 그 5개월 되면 다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저희의 의미는 행응하였고 그 종교단체, 총회, 응? 총회단체가 행응했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열지파가 행응자다. 살길은 너 형제에게 있다. 하나라도 유다가 적지만 하나다. 유다지파. 그래서 제시대 가는 겁니다. 대저 저희가 제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오늘 기독교가 타락이 돼가지고요, 육적인 부요에 치우쳅니다.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된다. 틀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방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입니다. 예? 여러분, 방이 많다고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머리 쓸 곳이 없어. 예수님은. 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일용한 양식까지 안 줍니다. 또 그 외에는 찾지 않습니다. 예? 근데 기도했던 타락에 대해서요, 예수 믿고 3년마다만 부자 된대. 어떤 교회에서. 예? 그 말 됩니까? 예수는 33년 계시다가, 막 한 칸도 없이, 감람산 앞에서 생활하다가 잡혀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래, 마세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 나 저 비서 좀 써주세요. 이 사람아, 자네 알지? 산에 여우가 불이 있지? 있죠. 새도 집이 있어? 그러면 저 새 집 있죠. 근데, 네가 말하는 인자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어. 뭔 뜻이에요? 머리가 몇 평인데 머리 들 곳이 없어요. 몸의 대표가 머리잖아. 그 잠잘 곳이 없다 이 말, 잠잘 곳이. 예수님. 왜? 이 땅 안 속해서. 그 예수 믿으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잘라야 돼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다가 끌려가서 순교했다. 응? 고생했다. 하늘 왕권이요. 복이 영화를 누린 것이 복이 아니고, 가난과 고통이 복이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쳐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열집하라도, 이렇게 타락한 길을 찾아가서, 호세를 보내서, 에스겔 보내서, 살 길을 알려줬어요.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이게 초막절날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 성경 아닙니다. 성경 그런 게 없고, 다시 연하라. 적은 척 꿀같이 먹고 나 만나자. 응? 학교에서 스르바벨에게 구이사를 줬으니 거기 와서 만나자. 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365일이요. 1년이. 그래, 다 귀한 날 아니오. 구이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쓰는 돈,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제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절에,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의 벌거벗은 옷을, 몸을 가려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때려요. 흉년도 오고, 가난도 오고, 응? 질병도 오고, 고통이 와요. 또 호세아 생각하세요. 자, 장가 갔는데, 마누라가 예쁜지 모르겠네. 예쁘니까 아들 낳겠지? 그때 도망갔다, 이게요. 그 남자 편을 볼 때, 그걸 찾아봐야 돼. 가서, 고소해가지고, 응? 재판해야 돼. 이해 못하겠어. 그게 호시아 가정의 고통이다. 그럼 오늘도 호시아 가정 같은 가정이 왕권 받는 가정인데, 알게 모르게 고통이 많다. 그럼 막 지금 집에서 막 깨알 쏟아지고 재밌어요, 사는 게? 그건 호시아 아니야. 호시아 가정 그렇지 않아. 집 밟히고 쪼달리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만 하고 욕먹고 살아야 돼요. 뭔지도 모르겠어, 뭔지. 그게 성경이요. 그 고난이 유익했지요. 아, 남으신 모르겠어요. 시편에 내가 고난당한 게 유익했지요. 고난당한 시절을 그럴 것 같는데 고난당하고 제대로 왔다. 시편 몇 편이요? 127편이지. 아닌가? 26편이야? 아, 110편? 116편? 10편 119편? 확실해요? 고난 당했어요? 다윗이가? 그 유익이래? 그 얘는 고난 당했어요? 안 당하면 유익이 없어? 고난 돈 주고 소화 안 팔어?
고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호세가 고난 하나님 줬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지파가 땅에 소망 두고 금송아지 절하고 사마리아 왕이 여로밤입니다. 소름을 신한데 소름을 같이 산에다가 송아지 만들어놓고 송아지 하나님 복주세요 했단 말이오.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 보내서 잡아라. 예? 하여튼 세상을 따라가면 소련의 밥입니다. 오늘 소련 사상은 유물론이에요. 부자만 보면 원수야, 부르자지. 부자는 잡아먹어, 공산당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소련 보고 부자 잡아먹어라.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이요. 수정통치. 그 부자 될 거요, 예수 닮아질 거요. 그 예수 닮아지는 게 왕권인데요. 예수가 남편이에요. 이게,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요.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자기 백성을. 일방이 아니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예수 닮아지라고. 징계라, 징계. 그래서 11절에, 내가 그 모든 희락과, 그게 사마리아의 신앙생활은 잘못됐어요.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오늘 이단 종교에서는요, 율법을 폐했다, 이 말씀 가지고. 이거, 일부러 폐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갈 때에 호세아가 받은 말씀이,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지, 인정 안 한다. 안식일도, 절기도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 모세 율법이 피했다면 예수님 올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건보셨는데, 이 본문은, 이단들은 성경을 못 깨가지고,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 한 말씀이에요. 열지파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하나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예언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그 열지파의 생활은 심판의 생활이다. 살아봐도 복이 없다.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그 심판입니다. 오늘 이 열지파가 어디냐? 예수 믿어도 세상으로 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일본이 힘이 세니까 목사들 잡아놓고 일본 보고 잘하래. 신사참배하래. 동방노교. 일본 보고 잘하라 하면 합니다. 목사들이. 맞아 죽을까봐. 그 안한 목사 있어요. 죽이죠 목사. 그 옥에 잡혀가서 7년 동안 목사를 합니다. 그래, 일본 놈들이 주목사를 항복시키려고 밥 먹을 때, 응?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안 해? 하지. 그 기도는 이렇게 숙여. 응? 머리 숙이잖아. 그 일본 간수들이 밥사발을 주목사 갖다 놓고 기도하러 가면 싹 들어, 밥을 갖다 놓고 기도하거든. 그러면 사진을 찍어. 주기수 목사 우상숭배 했다고. 그러니까 주목사 알고는 기도 안 해. 그 밥에 왔다가 시간 되면 전화가 버려. 그럼 난 너한테 안 속는다.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했지 너 우상 앞에 기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독주사를 찔러서 죽였어요. 7년 만에. 한국회도 시켰어요. 근데 한국회는 지금 폐전시시 다 가버렸어. WCC로.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수르바벨 사명으로 한국회를 지켜야 되는 거야. 사상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 우상숭배고 법을 지켜놨고 되겠습니까? 예? 금송아지 잘하고 하나님 복수겠냐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12지파를 통해서 교훈한 것이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고쳐줘요. 보세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개유로 타일러서
그 성경은 교훈입니다.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성경은 위로입니다. 성경의 위로 안 받으면 위로받을 데 없습니다. 솔직히 성경 재미있어요? 꿀맛이나? 성경과 나 무슨 관계냐? 내 교훈이요? 안 읽으면 못 견디겠어? 어? 막 읽고 싶으면 못 견디겠어? 언제부터 대답 안 하는데? 예? 그 성경이 재미있어요? 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이제 해결시켜서 타일러서 찾아주려고, 악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제가 거기서 응답하겠고, 응답이죠?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입니다. 교과 책마다, 발견과, 의료, 교육과,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나가 같게 하리라. 그 출애굽 때도 교훈에서 강약 40년 동안. 그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은 참 못 써요. 선악과 길이 박혀서요. 고집불통이야. 이렇게 두드리 맞고 패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요단 가면 두 명만 건너가서. 그렇게 모세 강약 40년 율법 교훈해도 말 안 들어요. 왜요? 애굽이 좋대. 예? 수박 참여가 좋대. 그 다 내려갔어요. 이호사 달려가 딸 남아가지고. 벗겨내고 요단 건너갔다고요. 그 두 증인 역사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했겠고, 내 남편이죠? 여러분 남편이 예수 맞아요? 그 예수가 보낸 종이 스룹바벨이요? 그 계시록 우리 남편이요? 지금 기독교 계시록 몰라요? 계좌도 몰라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목적이 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18절에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세상 달라집니다. 또 이 땅에서 하늘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전쟁 없는 땅입니다. 전쟁 없는 땅이 셋이대요. 저희로 편안히 눕게 하리라. 이런 편안히 좋지요. 하라는 싫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장가오고 했대요. 그 옷이라 해야 돼, 오지 말라 해야 돼. 근데 신부가 더러워서 못 온대. 응? 그래서 계속 식구장에 세마포를 만들어 입혀서 온대. 응? 봐요. 19절 따라 합시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념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아, 장가를 세 번씩만 하네. 예수님이 우리한테 결혼하세요. 그럼 복이 터졌지요? 그 호세아서 읽고 들은 사람은 결혼하지. 아무리 결혼을 커도 호세아서를 읽고 듣지 못하면 안 한대. 시집가는 방법이, 예? 호세아서 읽으면 주님이 우리한테 실고 잠겨온대. 그럼 열심히 읽고 시집 갈까요? 안 읽고 안 갈까요? 응? 열심히 읽고 시집 간다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요. 이사야 54장 5절이죠. 내가 네 남편이래. 에베소 5장에도 예수가 교회 신랑이요. 응? 그 신랑부터 예언대꾸를 드려야 되죠. 마태 15장에. 그래서 여기에 19절을 머리에 새겼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 오신단다. 그 신부가 되려면은 에브라임 길을 버리고 안매가 되죠. 유다에 가서 스룹바벨 단체가 돼야 결혼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현금들입니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여마다 다스리사 역과석에 박힌 죄야 불로사 없이 하고 잠기니모 세임주 용기있게 저 산더머 인헌한시 나도 밖에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이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어여서 물리치고 잠들며
배우지야 허강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가치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눈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늙은 세력 거치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밥을 더 못당하고 모든 한숨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어질 것 내가 하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늘 복을 땅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이다.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순종 못할 때 주님이 대신 율법에 끌려가서 화목제사가 되셨나이다. 예수의 화목제물로 우리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받고 하늘 복을 받았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만나갖고 예언의 등불을 주셨나이다. 이 캄캄한 밤중에 예언의 말씀의 등불이 되어야 신랑을 맞이할 것인데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체체 손길 가정 후에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명용사를 심령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